그냥 끊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자, 매번 다섯 번째는요, 반복하는 조건입니다. 딱, 반복하는 조건이라는 게 뭐가 딱 떠오릅니까? 반복한다 이라는 뭡니까? 우리 정신의 흐름에서 반복한다 이라는 뭡니까? 일곱 번 반복하는 게 있죠? 속행, 그렇죠. 바로 속행입니다. 그죠? 그럼 왜 속행은 일곱 번 그렇게 일어나냐? 그건 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다는데 뭐. 그죠? 예,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 그래서 반복하는 조건입니다. 자, 조건 짓는 정신이 조건 따라 생긴 정신을 더욱 힘차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요 문장이 바로 우리 그죠? 반복하는 조건의 기본이죠? 조건 짓는 정신 E, 이거는 뭡니까? A입니다. 조건 따라 생긴 정신을 이러면 B지요? 그럼 이거는 어떤 관계,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더욱 힘차게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 요게 뭡니까? 조건의 힘입니다. 아,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뭡니까? 자, 그럼 우선, 273종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계속 공부하여 그 과목이 돼 더 능숙해지는 것처럼 조건 짓는 법이 자신의 다음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법들에게 큰 능력과 힘을 나눠준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조건 짓는 법은 전적으로 세속적인 유익하거나 해롭거나 자극만하는 자완화의 마음들이면 됐죠? 자완화로 팍팍 전화되겠죠, 그죠? 마지막 자원하는 정신입니다. 그렇죠? 일곱 번째 자원하는 다음 자원을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제어 시켜야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자, 여기서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자원하는 조건 따라 생긴 법이 된다. 이 말은 나도 알겠다. 됐죠? 그죠? 그래서 47가지 세관적인 속행의 마음에서 이렇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네 가지 출생한 도의 마음도 뭡니까? 예, 그죠? 그 반복하는 조건으로 조건 있는 법은 되지 못한다. 그죠? 출생한 도의 마음은 우리에게 사장에서 다 했습니다. 그죠? 준비, 근접, 수순, 종성, 도, 과, 과. 이런 나갔죠? 도 다음에는 도 안 나갔죠? 도 다음에 과, 과가 옵니다. 그렇게 도는 뭡니까? 반복하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맞죠? 읽어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장에서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 사장에서 설명한 그거를 여기서는 조건의 힘으로 했잖아요. 예, 하나의 법칙으로 정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결합된 조건입니다. 자, 결합된 조건도, 이것도 뭡니까? 예, 우리 정신과 정신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뭐겠어요? 뭐가 결합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부수의 정의가 뭡니까? 마음부수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면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고. 맞죠? 그런 게 이게 뭡니까? 결합된 조건입니다. 됐죠?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좀, 뭐, 1장, 2장에서는 당연한 거로 해서 그냥 설명을 했지만, 이 당연한 거를, 우리 뭡니까? 뭐로, 뭡니까? 뭐, 성화시킨다 그래요. 하나의 법칙으로 정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죠? 정신과, 그죠? 우리 마음과 마음부터는 왜 함께 일어나냐? 왜 함께 일어납니까?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 조건의 법에 의해서, 조건이 가지는 막강한 힘에 의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럼 뭐, 야, 다른 종교하고 좀 비슷하다. 뭐, 신을 만들었다는 거나, 뭐. 그거는 뭐, 정말,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뭐.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과학에서도 좀, 왜 힘을 가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뭡니까? 예, 조건의 힘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됐죠? 아, 절대자가 만들었다는 것보다 나 대피천배 나아요. 와, 선생님, 절대자가 뭐 원수가 졌어요. 원수 진 건 없어요. 여기 허구기 때문에. 제가 배운 불교를 보면, 그죠? 그럼 허구기 때문에 저걸 합니다. 아, 그런 말, 우리끼리도 그런 말도 못해요. 우리끼리는 그걸 빵빵 치고, 밖에서는 얌전하게 했거든요. 네. 요즘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 불교에서는 이 모든 뭡니까? 우리 정신물질의 전개과정을 조건을 설명합니다. 됐죠?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24가지, 그 조건은 24가지가 있고, 그 조건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정신과 정신의 관계, 명과 명의 관계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5가지는 정신이 정신물질에게, 조건 짓는 법은 정신이고, 조건 따라 생긴 법은 뭡니까? 정신, 물질, 여기서 뭡니까? 물질까지도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보면 그죠? 원인의 그 200,
215쪽 그죠? 제일 그게 보면 원인과 선의 구성 요소와 도의 구성 요소와 함께하는 뭐 해놨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섯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원인이라는 조건, 215쪽 해설의 원인이라는 조건 있죠, 그죠? 그냥 한편 있는 거 봅시다. 그럼 214쪽 가면은 선이라는 조건 있죠? 그 다음에 218쪽 가면은 도라는 조건, 그 다음에 219쪽 가면은 업이라는 조건. 자, 요 다섯 가지가 지금, 예. 그 다음 또 하나 빠지죠, 그죠? 예, 당연히 여기서 이제 과부론 조건이 있겠죠, 그죠? 예, 요 다섯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 원인이라는 조건, 아담에서 원인은 뭡니까? 탐진치, 불탐진 물질이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이 원인이라는 것은 요 원인과 함께하는 여러 법들에게 무슨 조건을 내겠죠? 그 조건을 원인이라는 조건을 합니다. 됐죠, 그죠? 원인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항상 앞에 나오는 것은 조건 짓는 법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죠? 원인이란 조건을 하면 뭡니까? 원인이 조건 짓는 법입니다. 그럼 이 조건 짓는 법은 원인이 조건 따라 생긴 어떤 법들에게 무슨 조건이 된다. 됐죠, 그죠? 원인은 당연히 조건 따라 생긴 법들에게 원인이란 조건이 되겠죠, 그죠? 예, 구문은 간단 명료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죠? 쭉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15쪽입니다. 밑에서부터 네 번째 쪽입니다. 자, 조건 따라, 네 번째 쪽에서 맨 뒷부분입니다. 조건 따라 생긴 법들은 이들 각 원인의 뿌리 박은 마음들과 이와 함께 일어난 만부수법들과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일어나는 물질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자, 우리 탐진치, 불탐진치, 물질은 정신의 영역이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이 조건 따라 생긴 법에는 뭐도 있습니까? 예, 그죠? 물질도 들어갔기 때문에 요 정신, 이 정신 물질에게 요 두 번째 다섯 가지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16쪽입니다. 여기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간추리면 이 원인이라는 조건에서 탐진치와 불탐진 물질 여섯 가지 원인은 조건 짓는 법이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 삶의 과정에서는 이 여섯 가지가 무슨 역할을 하고, 검토법은 뭡니까? 재생연결 때에는, 그죠? 무슨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죠? 재생연결 때에는 재생연결식과 함께 생긴 업에서 생긴 물질이 조건 따라 생긴 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네, 분석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217쪽입니다. 선이라는 조건입니다. 자, 선이라는 조건은 뭡니까? 우리 선, 이거는 어디 했습니까? 7장에서 다 했습니다. 7장에서 뭡니까? 선의 구성으로서 몇 개 했습니까? 7가지였죠, 그죠? 그렇죠? 우리 이제 심사, 일학증, 기본 5가지에다가 살을 넣고요. 중간에 불만족 하나 들어갔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7가지입니다. 자, 7가지 선의 구성 요소는 뭡니까? 그와 함께 일어나는 정신물질에게 뭡니까? 선이라는 조건이 되겠죠? 오이씨,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이 조건에 걸리면은, 조건이 작용하면 뭐가? 개입이 된다는 겁니까? 수소폭탄도 부술 수 없는 막강한, 절대자도 절대 부술 수 없는 막강한 힘이 개입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게 조건의 법칙이고 조건이 가지는 힘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갑니다. 그럼 도라는 조건입니다. 이것도 7장에서 나왔죠? 도는 12가지였습니다. 맞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8정도에다가 4가지, 그죠? 그런 때는 도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18가지가 조건 짓는 법이 될 것이고요. 이 18가지와 함께하는 정신 물질이 조건 따라 생긴 법이 될 것입니다. 예, 그것이 218쪽에서 쫙 그거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19쪽입니다. 업이라는 조건입니다. 업은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업 하면 뭡니까? 반드시 과부가죠, 그죠? 업과 과보의 관계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업은 만부수로 뭐 의도지요. 그죠? 이 의도는 또 뭡니까? 그와 함께 일어난 정신물질,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로 이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업이라는 조건에서 함께 생긴 업이라는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찰나에 생긴 업이라는 조건이죠. 됐죠? 219쪽 보셨죠?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업의 법칙은 다른 차례에 생긴 업이라는 조건입니다. 요것부터 한번 봅시다. 219쪽입니다. 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다른 차례에 생긴 업이라는 조건에서 조건 짓는 것과 조건 따라 생긴 법 사이에는 일시적인 간극이 있다. 그렇죠? 이건 뭡니까? 업과 과보의 관계입니다. 업을 지으면서 바로 과보를 받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맞죠? 그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적어도 뭡니까? 한 차가는 몇십 차가는 지나야 과보가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관계에서 조건 짓는 법은 과거의 유익한 의도나 해로운 의도이다. 이 조건 따라 생긴 법은 과거의 마음들과 그들의 마음수들, 그리고 재생연결과 상륙 과정에서 업에서 생긴 물질, 그렇게 해도 정신물질이 닦여져야죠, 그죠? 이제 그겁니다. 그럼 고구에 가서 219쪽, 그 중간에 함께, 1번에 함께 생긴 업의 조건은 뭡니까? 이거는 그 의도가 일어날 때 뭡니까? 우리 함께 하는 마음수 물질들이죠, 그 관계를 밝힌 것이 함께 생긴 업의 조건입니다.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함께 생긴 조건 이런가 그 같은 걸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업이라는 키워드를 보면은 저 업이 일어날 때는 그 업과 함께 일어나는 여러 심소 물질과의 관계도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업은 지으면은 그 다음 있잖아요. 다음에 과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죠? 과거로 나타나는 저 우리 마음부수 업에서 생긴 물질 요 관계로 살펴보는 것이 다른 차례에 생긴 업이라는 조건이 한다. 이렇게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20쪽입니다. 과보라는 조건입니다. 자, 이 과보라는 조건은 뭡니까? 자, 과보의 마음에 뭡니까? 우리 과보는 마음으로 일어나죠, 그죠? 과보의 마음으로 일어나죠. 그럼 과보의 마음이 일어날 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뭡니까? 여러 가지 마음부수 물질들이 함께 하죠. 그 조건을 박탈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220조 밑에서 내문제 주는다. 조건 짓는 법이 그것과 함께 일어난 조건 따라 생긴 법을 수동적이고 노력하지 않으며 활동을 못하게 하는 조건에 있습니다. 우리가 갑으로 나타나는 마음은 수동적인 마음이죠. 업을 짓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갑으로 나타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럼 왜 갑으로 나타나는 마음은 전부 멍때리는 수동적이게 되느냐? 바로 뭡니까? 과보의 조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왜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전부 멍때리고 있느냐? 일어나! 이러면 뭡니까?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되겠어요? 야, 임마, 절대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임마. 이러면 끝나죠? 이거 불교에서 보내야 돼요. 그거는 과보의 조건 때문에 그렇다. 뭐 절대적으로 멍때리라고 해서 뭐 멍때리는 거나, 과보라는 조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 뭐, 둘이 비슷한 거 아니야? 알아서 하십시오. 됐죠? 비슷한 것 같으면서 전혀 다릅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한 거 왜 제가 절대 부정합니까? 거기에 한번 인정하고 매입버리면 뭡니까? 종범대비입니다. 다시는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그죠? 궁극적 행복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 그럼 나는 종놈이 좋아요. 종놈 좋으면 하세요, 뭐. 지금도 뭐 종놈 좋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아, 너 밖에 나가 또 한 맞는 거 아니고 모르겠지. 맞을 때 맞더라도 우리끼리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예, 뭔가, 불교 입장에서는, 예, 절대라는 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뭡니까? 조건이 가려면 힘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설명 안 한다면 불교는 말고 멍 때리는 조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뭡니까? 24가지 조건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건이 가진 힘들 때문에 그렇다. 네,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1쪽입니다. 여기서 둘째 줄입니다. 과거로 나타난 것들은 업이 이것을 생산됨으로 수동적이며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존재 지속심 같은 존재 지속심은 깊이 잠든 사람의 마음에 과거로 나타나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를 끝없이 대풀한다. 됐죠? 잠들 때는 왜 멍때리고 잠만 자느냐? 무슨 힘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과보라는 조건의 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되죠? 아씨, 그 말은 지도 모른다는 말 아니냐? 말을 하십시오. 예, 불교적인 설명입니다. 예, 상자부 아비다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뭐, 이거 훨씬 이게 뭡니까? 예, 합리적이고 타당히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며 외부 대상을 식별하지도 못한다. 그와 같이 오문 인식 과정에서도 과보의 마음들은 대상을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우리 오문 대상의 마음도 뭡니까? 전원식도 수동적인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죠? 단지 뭡니까? 대상은 뭡니까? 사진 찍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되죠? 그 다음 뭡니까?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이 뭡니까? 그 역할을 해서 자원의 과정에 가서 뭡니까? 예. 업을 짓는 아는 뭡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이 나타난다고 예, 그렇게 설명합니다. 큰일 났다. 시간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늘어납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명과 세계 관계입니다. 아까 했습니다. 뒤에 생긴 조건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222쪽입니다. 이것은 조건 짓는 법이 그 자체보다 먼저 생긴 조건 따라 생긴 법을 지탱하고 강화하는 조건만
말한다. 이 관계에서 조건 짓는 법은 뒤에 일어난 마음과 마음 후수 법들이고 조건 따라 생긴 법은 이전의 마음과 함께 일어난 법 등의 네 가지 요한이 생긴 물질들이다. 됐죠? 자, 이걸 보면 물질이 먼저 일어났죠? 뒤에 일어난 정신이 뭡니까? 앞에 먼저 일어난 물질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뒤에 생긴 조건입니다. 그 반대로 뭡니까? 223조에 가면은 먼저 생긴 조건이죠? 이거는 뭡니까? 물질은 정신보다 먼저 생겼죠? 그렇죠, 그죠? 우리 밖에,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23조 그 중간입니다. 먼저 생긴 조건. 이것은 조건 짓는 법인 이미 일어났고 몸무게 단계에 이른 물질이 조건 따라 생긴 법인 정신들을 자신의 다음에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다. 이것은 마치 먼저 이 세상에 생긴 태양이 그 태양이 뜨고 나서 생긴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는 거죠. 그래서 토대로 먼저 생긴 조건도 있고요. 대상으로 먼저 생긴 조건도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고요. 개념과 정신물질이 정신에, 즉, 정신물질이 정신에. 이건 주로 뭡니까? 기본적으로 대상의 조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18쪽입니다. 대상이라는 조건. 맞죠? 우리 대상에는 개념적인 것도 들어있죠? 넓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열반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맞죠? 우리 도와 과의 마음은 그죠?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열반은 막 그냥 그 문장 가운데 사실 설명하지, 키워드로는, 표제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이라는 조건입니다. 자, 이 관계에서, 자, 이것은 대상인 조건 짓는 법이 조건 따라 생긴 다른 법들로 하여금 자신을 대상으로 하여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자, 이 관계에서 여섯 부류의 대상은 조건 있는 법이고 그에 상응하는 마음들과 마음부수들은 조건 따라 생긴 법이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80가지 마음, 59가지 마음부수, 28가지 물질, 열반 및 개념, 여기 열반 나오지 그죠? 개념들이 조건 짓는 법이 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80가지 마음과 59가지 마음부수가 조건 따라 생긴 법이다.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대상으로서 또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틀어놓는 것으로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입니다. 됐죠, 그죠? 우리 앞 찰나의 마음과 뒤 찰나의 마음은 서로 강하게 의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위에는 뭡니까? 대상도 뭡니까? 어떤 법이 내 마음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그것도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죠, 그죠? 이해하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뭡니까? 조건의 힘으로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막 확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에 가서 관심 있으신 분은 꼭 한번 정리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결코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처음에는 좀 생소합니다. 생소해서 어렵게 이제 느껴지죠. 그죠? 하나하나 하면서 그죠? 개념을 한 개 정도만 있잖아요. 정확하게. 24가지 조건 중에 한 개 정도만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고 감히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물질이 정신물질이에요. 즉 명식이 명식입니다. 233쪽입니다. 여기는 9가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배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지배하는 조건은 두 가지로 했습니다. 대상으로 지배하는 조건과 그 다음에 뭡니까? 저 뒤에 가보면은 함께 생긴 것으로 지배하는 조건입니다. 그렇죠? 대상은 뭡니까? 대상, 내가 어떤 특정한 것을 대상은 그 대상은 내 마음을 지배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 순간에 다른 대상은 내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조건 짓는 법이 되어 그것을 대상으로 가지는 정신들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4쪽입니다. 제로입니다. 이 조건은 제로에서 뒷부분입니다. 이 조건은 대상으로서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과 조건 짓는 힘만이 조금 다른 건 사실상 일치한다 했습니다. 앞에 대상으로서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국 뭡니까? 조건이 힘을 갖고 보는 거 그렇죠. 그죠? 자, 대상으로서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은 뭡니까? 의지하는 힘으로 보면은 의지하는 조건이고요. 지배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배하는 조건은, 아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그렇죠, 그죠? 아닙니까? 지배, 그죠?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 잘 모릅니다만은요. 아내한테 뭡니까? 그죠? 강하게 의지하고 있으면은 아내는 뭡니까?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죠? 아내가 나를 확 지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배하는 조건이죠?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쭉, 한번 보시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해서, 그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30 보시고요. 함께 챙기는 소를 지배하는 조건, 이거는 우리가 뭡니까? 지배하면 뭡니까? 앞에 지배 나왔죠, 그죠? 네 가지 지배 나왔죠? 여리, 정진, 망, 경쟁 있죠, 그죠? 234쪽 2회고요. 거기서 셋째 줄에 보면은, 여리, 정진, 망, 경쟁 있죠? 네 가지 지배, 제 7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직 하나만이 주어진 상황에서 지배하는 조건을 역할하면, 오직 자원하들의 망에서 지배할 수 있다.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원하. 업을 짓는 데서 지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네, 업을 지역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지배를 해서 업을 짓는지, 그죠? 정진이 주가 돼서 업을 짓는지, 마음이 주가 돼서 업을 짓는지, 통찰지, 밤야가 주가 돼서 업을 짓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 그 밑에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함께 생긴 조건입니다. 236쪽입니다. 이건 당연히 뭡니까? 예, 마음과 마음수는 뭡니까? 당연히 함께 생긴 조건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각 정신은 마음이든 마음수든 간에 함께 생긴 정신들에게, 각각의 정신은 함께 생긴 물질들에게, 4대에 가까운 나머지 3대에게, 4대에 가까운 파생된 물질에게, 재생기를 차려 심장 초대는 과거로 나타나는 정신들에게, 역으로 과거로 나타나는 정신들은 심장 초대에게 함께 생긴 조건은,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쭉, 아비담마, 우리, 그죠? 2장하고 6장에서 했던 그런 거 살펴보면, 그죠? 그렇죠. 우리 모든 건 함께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우리 마음수 물질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에게 뭡니까? 함께 생긴, 예, 조건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집행하는 조건입니다. 예, 이것도 뭡니까? 서로 집행하는 역할을 하면은 서로 집행하는 조건이 합니다. 되죠? 어렵지. 그 이야기 나갑니다. 근데 왜냐면 이런 걸 밝혀놔야 됩니다. 그죠? 왜 서로 집행하고 있냐? 지탱하는 조건은 힘 때문에 그렇다. 이래 해야 말이 되잖아, 그죠? 그것도 아니고 막, 문득거려 된다는 거죠? 임마, 절대적으로 그걸 만드는 거야. 이란다든지, 그런 거, 그죠? 비불교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서로 지탱하는 조건 해서, 그죠? 그래서 이것도 238쪽입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함께 생긴 조건에 종속되는 유형 조건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함께 생긴 조건은, 13이라 적어놨는데, 요거는 오타입니다. 20번 문단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236쪽에 펴보시면은, 함께 생긴 조건은 13번 문단이 아니고, 20번 문단입니다. 요거는 오타입니다. 잘못 생긴 겁니다. 수십 명이, 그죠? 교정을 보고 했는데도, 이런 게 자꾸 생깁니다. 생기면 누가 욕 들어먹습니까? 예, 네, 교정 받은 분들은 욕 안 들어보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몇 줄 쭉 내려가면 그죠? 서로 지탱하는 조건의 관계에서 조건 짓는 법은 그것의 힘을 조건 따라 생긴 법들에게 주기도 하고 조건 따라 생긴 법은 힘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지탱하는 조건을 했습니다. 그럼 의지하는 조건입니다. 예, 의지하는 조건은 말 그대로 뭡니까? 예, 함께 의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지하는 조건을 보면 여기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의지하는 조건 그 밑에 보는 거죠? 함께 생긴 의지하는 조건, 먼저 생긴 의지하는 조건. 됐죠? 예를 들어서 먼저 생긴 물질은 뒤에 생긴 정신에게 의지하는 조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함께 생긴 것도 있고, 먼저 생긴 것도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다 압니다. 네, 들어갈수록 막,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음식이라는 조건입니다. 242쪽입니다. 자, 음식이라는 조건도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에서 뭡니까? 네 가지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 먹는 음식, 그죠? 덩어리진 먹는 음식이 있고, 그 다음 이거를 물질적인 음식이라 합니다. 242쪽 그 중간 밑에 보면 이 물질적인 음식이라는 조건은 되죠, 그죠? 덩어리진 먹는 음식에 있는 영양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43쪽 그 보면 중간 위에 보면은 정신적인 음식이라는 조건이죠, 그죠? 그건 뭡니까? 우리는, 그죠? 감각 접촉의 음식, 중국에서 촉식으로 옮겼고요. 만호의 의도의 음식, 중국에서 의사식으로 옮겼고요. 아르마리의 음식, 이거는 중국에서 식식으로 옮겼습니다. 이들은 함께 생긴 정신물질에게 음식으로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것이 뭡니까? 다른 법들을, 그죠? 그 장량시켜주는, 그죠? 이제 그런 음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능이라는 조건입니다. 우리 22가지 기능 앞에서 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뭡니까? 기능이라는 조건으로 거기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게 세 가지 나누고 있습니다. 244쪽입니다. 그 설명에서, 그죠? 해설에서 딱 중간 좀 밑에 보면은, 먼저 생긴 기능이라는 조건,
물질의 생명 기능이라는 조건, 함께 생긴 기능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먼저 생긴 기능의 조건은 다섯 가지 감성의 각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5 쪽에 보면 그죠? 물질의 생명 기능은 여기서 뭡니까? 말 그대로 물질의 생명 기능을 가진 거죠. 함께 일어나는 갈라파들 있죠?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눈의 갈라파는 뭡니까? 질소, 화풍, 색, 향미, 영양소, 그러면 눈의 감성, 생명기능, 요 10개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생명기능은, 눈에 있는, 그죠? 예를 들어 생명기능은 나머지 9가지 뭡니까? 것들에게 뭡니까? 기능의, 물질의 기능으로서 뭡니까? 물질의 생명기능으로서 조건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함께 생긴 기능이라는 조건입니다. 15가지 정신의 기능을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자 기능, 남자 기능, 두 가지를 또 성의 기능을 들고 있습니다. 245쪽, 그 차이시죠, 그죠? 함께 생긴 기능의 조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15가지 정신적인 기능, 꼭 1 적어놓으시고요. 거기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째 줄 쭉 내려가면은 22가지 기능 가운데 여자의 기능과 남자의 기능이라는 두 가지 성의 기능이 있죠, 그죠? 이것은 전부 이제 함께 생긴 기능의 조건을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저 뒤에 가서 보면은 247쪽입니다. 결합되지 않은 조건입니다. 정신과 물질은 함께 일어나도 결합은 안 되죠? 그렇죠? 우리 마음만 무슨 결합되죠? 함께 일어나고 함께만 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그렇지만 정신과 물질은 함께 결합이 안 됩니다. 되죠? 왜냐면 일어나는 게 달라요. 물질은 거의 먼저 뭡니까? 일어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질이 정신보다 일곱 배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과 물질의 관계는 결합되지 않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중간 밑에 보면 647쪽 중간 밑입니다. 역시 함께 생기고 먼저 생기고 뒤에 생긴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 2, 3 하는 것 설명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249쪽입니다. 존재하는 조건과 떠나가지 않은 조건. 아이씨, 이야기는 놔두겠다. 존재하니까 안 떠나갔죠, 그죠? 그죠? 떠나가지 않았으니까 존재하죠. 앞에는 뭡니까? 뭡니까? 앞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떠나갔죠. 떠나갔으니까 존재하지 않았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존재하니까? 그건 뭡니까? 힘의 관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됐죠? 그래서 구분해놨습니다.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있느냐, 없느냐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는 뭡니까? 떠나갔느냐, 떠나가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뭡니까? 떠나가지 않은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250쪽입니다. 그죠? 함께 생긴 존재하는 조건. 자세히 보죠. 자, 먼저 생긴 존재하는 조건, 뒤에 생긴 존재하는 조건, 음식으로 존재하는 조건, 기능으로 존재하는 조건. 이거 보면 다 아십니다. 아이고, 그죠? 야,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그럼 조건의 통합입니다. 그죠? 이거를 뭡니까? 우리죠? 우리 안우르타 선생님께서는 모든 조건은 대상이라는 조건,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 업이라는 조건, 존재하는 뭔가 조건 속에 통합된다 했습니다. 그걸 어디에 놨습니까? 255쪽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음미해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저는 여기서 앞에다 뭐라 해놨습니까? 성관계, 동시관계, 대상과의 관계, 업과 과보의 관계를 해놨습니다. 자,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의 가장 큰 특징은 성관계입니다. 존재하는 조건의 가장 큰 특징은 동시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죠? 이 조건을 이때까지 쭉 살펴봤지만요. 크게 이 조건의 힘을 나눠보면은 동시관계 아니면은 성관계가 적용됩니다. 맞죠?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그죠? 그 등관념 같은 경우는 그죠? 뭡니까? 떠나간 조건을 보면 그죠? 그렇죠? 이건 뭡니까? 뒤따르는 조건. 그죠? 틈없는 조건. 자꾸 헷갈리는 거죠? 틈없는 조건을 보면 뭡니까? 이건 분명히 성관계죠. 앞찰나의 그죠? 정신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니까 뒤찰나의 정신이, 그죠? 성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존재하는 조건이 이거는 뭡니까? 동시관계죠. 동시 존재하고 있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이 24가지 조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놨는데, 이 가운데 첫 번째 뭡니까? 예?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뭡니까? 동시관계입니까? 성관계입니까? 예, 성관계고, 두 번째 뭡니까? 존재하는 조건 등은 동시관계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상을, 마음이 대상하는 게 또 중요한 조건이죠. 그죠? 엄청난 조건의 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 들고 있고요. 그 다음 뭡니까? 업이 과보를 가져오는 것. 맞죠?
맞죠? 이것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무따 스님께서는 아무따 스님 개인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죠? 그때 당시 이게 뭡니까? 이제 9세기, 10세기에 24가지 조건을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보자면, 자, 여기서 적어놨습니다만, 그죠? 거의 같은 이야기가 대승, 우리 북, 대승이야, 그죠? 북방, 아비, 달마에서도 조건은 딱 4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상자부에서 24가지 조건을 들고 있잖아요. 우리 북방 설치유부나 다른 북방 아비달마에서는 사연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인 4연 5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유식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식에서는 인을 6인으로 보지 않고 10인으로 봅니다. 10가지로 봅니다. 10인 4연 5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방에는 설치유부를 비롯한 유식에서까지 뭡니까? 조건을 딱 4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조건의 그럼 24가지 조건과 이제 몇 가지는 일치합니다만이죠. 그 특징을 딱 보면 뭡니까? 예. 성관계냐? 동시관계냐? 대상과의 관계냐? 업과의 관계. 물론 이제 여기서는 상대부서 업을 보는데 저쪽에서는 인연으로 보면 되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나 업과 과거의 관계는 비슷한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남북관에서 조건을 살펴보는 그, 그죠? 그 법칙, 원칙도 가다릅니다. 그래야 불교겠죠. 그죠? 하나는 이러고 하는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북방에서 사연으로 보는데, 이 사연을 우리는 딱 나눠보면 뭡니까? 동시관계냐? 성관계냐? 대상과의 관계냐? 업과 과거의 관계냐? 이렇게 나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법을 하는 거죠. 업이 안 들어가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저 업과 과거의 관계 들어가야 되고, 그죠? 우리가 뭡니까? 마음은 대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 대상과의 관계 이게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제법이죠. 그 북방에서 75, 거기서 상자부니까. 어떤 밀접한 관계 속에 존재하겠죠? 그 밀접한 관계는 뭡니까? 따져보면은 성관계냐? 동시관계냐?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신있게 제가 뭡니까? 동시관계, 성관계 적어놓은 거는 상자부에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와, 스님이 적어놓은 걸 어떻게 믿어요? 쫙 그리십시오. 쫙 그리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쫙 그리십시오. 근데 저는 뭡니까? 북방 아비달마를 보고 상자부 선생님들은 북방 아비달마를 안 봐요. 안 받는 건지 모르면서 안 받는 건지 뭐 관심이 다 보면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는 어쨌든 북방이 있다고 보니까 그죠? 구사론이나 유식 같은 그런 서적을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막 질문을 해요. 니가 그래 잘한다 하는데 이게 북방이랑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걸 알고 나와요.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지금 막 한자로 계약을 긁은 것 같은데 있잖아요. 그럼 좀 기다려봐라 해놓고요. 안 그러면 내일쯤 있잖아요. 뭐 그래서 딱 읽어보면 뭡니까? 번역 때는 뭐 아무도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팍 깝니다. 이때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기 보지만요. 북방 아비달마를 무시하는 거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저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예, 큰 틀에서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 아 그래야 불교잖아요. 근데 실제로 북방 아비달마에서 더 발전시킨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발전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상자부에 이미 있었던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 시대에 맞게 있잖아요. 그 지역에 맞게 더 발전시켜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방 특징 있잖아요. 북방의 우리 저 불교 철학, 불교 저 교학은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반야중관, 유식, 열장입니다. 반야중관과 유식은 철저히 법에 토대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일본의죠 정진양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법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애 단계는 사실 이건 불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좋게 보면은 그냥 내한테도 불성이 있다, 열애장이 본래 있다. 이거는 뭡니까? 비불교적인 우리 이제 언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잡아넣느냐? 믿음을 정량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아, 그건 다 이해합니다. 됐죠, 그죠? 그렇잖아요. 불성이 있다면 엄청난 그이잖아요, 그죠? 다른 쪽으로 보면 제가 늘 주장하고 불성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종놈입니까? 주인입니까? 그렇잖아요. 요새 말하면 내가 주인이라는 당당한 선언입니다. 전 이런 거 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이런 걸 뭡니까? 법의 언어라고 강조하다 보면은 비불교적인 발상이 돼갖고 나중에 가서 보면 뭡니까? 엉뚱한 것 같고 막 논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발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출발됐다.